블로그 글쓰기보다 더 훌륭한 애드센스 수익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애드센스로 수익 내는 방법으로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 블로그 글쓰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접근하기 가장 쉬우니까요. 요즘은 챗GPT를 활용해서 더 쉽게 할수 있다고들 하죠. 하지만 한층 더 진화한 애드센스 수익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원페이지 사이트입니다. 영상이 늘어지지 않도록 이번 영상에서는 원페이지 사이트가 어떤 수익 모델인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원페이지 사이트는 방문자를 위한 간단한 기능을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키워드가 중요한 것을 알고 있으실 건데요. 네이버 키워드 도구를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복잡하니까 쉽게 만들어진 간편한 키워드 도구 사이트를 하나씩 알고 있을 겁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키워드 마스터나 블랙키위 같은 키워드 사이트죠. 보시면 키워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애드센스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웨어이즈포스트에도 키워드를 검색하는 기능이 있고 애드센스가 달려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사이트가 원페이지 사이트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기능이 다양하고 유료화를 하기도 했지만 초기에는 검색창 하나밖에 없는 간단한 사이트였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죠. 제가 찾아낸 간단한 네이버 키워드 도구 사이트인데요. 보시면은 아직 광고도 달려있지 않고 검색창 하나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광고를 다는 것이 바로 블로그보다 훨씬 진화한 수익 모델입니다. 왜냐? 블로그는 계속해서 글을 써야 합니다. 방문자가 글을 읽고 나면 다시 그 글을 읽기 위해서 방문할 필요가 없으니 계속해서 새로운 방문자들을 끌어들여야 하니까요. 이미 써놓은 글만 가지고 수익을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키워드 도구 같은 원페이지 사이트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기능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문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이트가 알려질수록 방문자가 누적되는 구조죠. 애드센스 수익은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한번 읽고 끝나는 글 페이지와 계속 방문하는 웹 페이지, 어떤 것이 더 진정한 자동화 수익 모델인지는 명확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의문이 생기겠죠? 좋은 건 알겠지만 어떻게 만드냐고요. 키워드 도구 같은 거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냐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키워드 도구는 분명히 복잡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지만 훨씬 단순한 기능이 원페이지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죠. 온라인 시계라는 사이트입니다. 타이머도 있고 잠영종도 있고 스톱워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기능이죠. 애드센스 달려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이 구현해야 하는 원페이지 사이트의 기능 난이도가 훨씬 낮아진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만드냐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블로거는 챗GPT를 글쓰기에 활용하죠. 우리는 원페이지 코딩에 챗GPT를 활용하면 됩니다. 챗GPT가 프로그래밍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아이디어가 있다면 챗GPT에게 웹사이트 만드는 것을 시키면 됩니다. 어떻게 시키면 되는지 제가 생각한 흔한 아이디어 하나를 예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챗GPT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로또 번호를 생성해주는 코드를 작성해줘. 1부터 45까지의 숫자 중에서 중복되지 않게 무작위 6개 숫자를 선택해 복사 붙여넣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원페이지 웹사이트 형태로 만들어줘. 눌러보겠습니다. 자, 코드가 나왔죠? 그러면 이 코드를 복사해서 HTML 파일로 저장한 다음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코드를 카피하고요. 메모장에 복사를 하고, 그리고 파일을 저장을 해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고요. 모든 파일로 해서 로또번호 생성기.html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새 창을 하나 열어서 HTML 파일을 바로 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면 화면처럼 나옵니다. 버튼을 눌러보면 로또번호 6개가 나오죠. 자, 이런 간단한 기능도 원페이지 웹사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챗GPT에게 질문 3줄로 불과 1분도 안 돼서 이런 페이지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로또 번호 생성기를 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더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시면 이렇게 애드센스가 달려 있는 로또 번호 생성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링크는 설명란에 남겨 두겠습니다. 한번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이 로또 번호 생성기를 만들 때 어떤 아이디어와 질문을 이용해서 만들었는지 참고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